안녕하세요 여러분, 베가본드송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지난번에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왜 부자들은 비싼 돈을 주고 전용기를 타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그 궁금증에 대해 대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. 자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부자들은 왜 전용기를 탈까? 그리고 전용기의 장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1번, 터미널에서 줄 서지 않아도 된다. 일반 여객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을 많이 주고 1등석을 타더라도 항공기 출발 전 2시간 정도는 일찍 도착을 하시고 터미널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게이트를 통과하기 위해 줄을 서야 합니다. 이 부분이 매우 불편한데 전용기를 타신다면 일반 터미널이 아닌 FBO를 통과하기 때문에 줄을 설 필요도 없고 대략 출발 15분에서 20분 정도 전에만 도착해도 충분히 제시간에 출발할 수 있습니다. 2번, 출발 시간이 자유롭다. 여객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본인의 스케줄에 맞출 수 없지만 전용기는 미리 영락만 준다면 원하는 시간에 출발이 가능합니다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분 정도 전에만 도착을 하시면 되고 최악의 경우 약간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. 실제 얼마 전 마이애미에서 한 어린 승객이 여권을 집에 두고 와 약 20분 정도 연착이 되었는데 아이의 할머니가 여권을 두고 올 때까지 비행기는 그 승객을 위해 대기한 적이 있었습니다. 3번, 가족, 친구 및 대형 애완동물과 편하게 다닐 수 있다. 가족끼리 또는 친한 친구끼리 다른 승객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붓하게 게임을 하면서 또는 담소를 나누면서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. 또한 일반 여객기에는 같이 타기 어려운 대형견이나 다양한 애완동물과 함께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. 4번, 수화물에 제한이 없다. 수화물에 제한이 심한 여객기와는 달리 전용기를 탈 때 따로 수화물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. 즉, 본인이 마시고 싶은 와인이나 여러 물건들을 자유롭게 들고 다닐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. 물론 항공법상 문제가 없는 물품만 항공기에 실을 수 있습니다. 또한 개인당 수화물 개수도 제한이 없어서 가끔 한두 명이 가방을 10개씩 들고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. 5번, 출발 및 도착 공항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. 마지막으로 공항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. 여객기로 여행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항에만 이착륙이 가능하지만 전용기는 비교적 작은 공항에 이착륙이 가능하므로 선택지가 매우 많습니다. 그리하여 바로 집 옆에 있는 작은 공항으로 전용기를 불러타고 사람이 붐비는 국제공항이 아닌 지역공항으로 착륙을 해 10분 만에 출입국 업무를 보고 짐을 내리고 바로 호텔이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잘 보셨나요? 전용기를 소유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?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최대한 신속,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